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수타 기술과 노하우를 깊이 있게 배우는 6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도 주와리 소바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국내 수타 주와리 소바를 최초로 만들었고 알렸으며 현재는 일본에서도 주와리 소바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타 소바를 배우기 위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도제식에서 조차 알아들을 수 없고 배울 수 없었던 응축된 중심 기술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옛 전통 기술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승님에게 제자로 들어가 차근차근 배우는 도제식도 필요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는 시간과 본인의 기술 향상에 집중할 수 없는 현장의 어려움으로 현재 6일로 맞춰놓은 교육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메밀 선별부터 제분, 메밀가루와 밀가루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바집 창업에 대한 마케팅이나 메뉴 선정, 세트 메뉴, 그릇 선택 등의 세세한 곳까지 신경 쓰고 블로그를 채워가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수타 소바를 접하고 먹으러 다니며 수년에 걸친 수련과 공부해야 할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블로그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특별함이 있는 거죠. 소바를 직접 만들고 먹어보니 다른 곳의 메밀국수는 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다. 내가 만들었지만 수타로 메밀 100% 면을 만들 수 있다니 놀랐습니다. 빠른 시간에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키리안 소바에서 전수 받은 분들과 수업 시간에 나눈 대화 중 일부였습니다. 전수를 받지 않으셔도 제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집에서 만드는 소바는 문제없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보들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도 수타 소바에 대한 정보를 오픈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메밀과 육수 재료 준비와 만드는데 꼭 생각해야 하고 참고해야 하는 점들이 곳곳에 카테고리에 들어 있습니다. 수타 소바를 하는 이유와 제분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손님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어필해야 하는지 소바 메뉴의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식당처럼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가족에게 국수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한 인원에 맞게 국수를 삶고 준비해둔 육수와 고명으로 그릇에 담아내가는 것이죠. 속꼽장난 같지만 첫날, 두 번째 날, 열 번, 백 번이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준 셰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튀김과 돈가스 등도 집에서 튀겨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튀김에 관한 것도 포스팅 되어 있으니 보시면 대강의 원리를 깨우치게 되므로 그 이상의 경지는 예습과 복습으로 본인의 실력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